수의대생으로 한때 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갑수목장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구조한 유기묘들을 키우는 모습들로 인기를 끌었던 그. 하지만 구조했다는 유기묘들이 실은 펫샵에서 사온 품종묘들이었고 그가 촬영을 위해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를 폭로한 제보자들은 다름 아닌 동료 수의대생들. 실제로 이들이 유튜브에 공개한 폭로 영상을 보면 수의대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생명에 대한 인식과 완전 그냥 동물이 아니야 학대 사실을 은연중에 인정하는 듯한 모습. 고양이들한테 못해준 건 학대적인 걸 줄여야 될 것 같아 지금.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말까지. 거짓에 기반을 두고.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따뜻한 안식처쯤으로 여겨졌던 갑수목장이 조작된 영상을 내보낸 갑수극장이었던 셈.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 한때 그의 팬이었던 구독자들은 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수포로 돌아가질 않길 바라고 있다. 유튜브 댓글로 동물학대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갑수목장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갑수목장에 대한 수사는 한 동물보호단체가 그를 횡령,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관할경찰서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최초 제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제보자는 참고인 진술에서 갑수목장이 배설물이 뒤섞인 환경에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 동물을 굶겼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보자와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사 유튜버 로이어 프렌즈도 그의 동물학대 및 사기 행각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전했다. 다른 제보자들도 고양이들이 주인에게 엉겨붙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밥을 굶기다 촬영 직전에 밥을 줬다거나 촬영을 위해 사온 햄스터, 다람쥐 등을 숨지게 했다는 증언을 언론을 통해 한 상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학대로 규정한다. 과연 갑수목장은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갑수목장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율다함의 신수경 변호사에게 물었다. 신 변호사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소속이기도 하다. 동물보호법이 촘촘하지 않은 만큼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여지가 크다는 이야기. 이 경우 국민들의 생각이 사회 통념으로서 인정을 받아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동물학대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사기 혐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갑수목장은 유튜브 영상 광고로 최소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의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 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범인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갑수목장의 경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기묘 구조 및 고양이 양육에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을 유도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한 용처를 정해놓은 돈이 그에 맞지 않게끔 쓰였기 때문에 횡령죄도 적용해볼 수 있다. 다만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닌데. 다행인 것은 그가 유튜브 수익과 후원금 등을 유기묘 구조와 고양이들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는 사실.
갑수목장의 유튜브 영상들이 사기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셈. 지금 갑수목장의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된 상황.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은 사기 혐의가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갑수목장의 영상을 봤다고 해서 시청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 그래서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후원금을 낸 피해자들이 더욱더 많이 소송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기, 동물학대 혐의가 얼마나 인정될지 따지기 전에 그는 수의사가 될 사람 아니던가. 갑수목장은 자신의 행위가 완전 범죄가 될 것임을 자신했다. 말 못하는 동물들이 가여운 게 아니라 말 못하는 동물들이어서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구독자들은 그의 법적 판단과 별개로 그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학교 측에 제적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청와대 청원이 6만 명을 넘었고 탄원서를 쓰는 법적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이 전국에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구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선거에서 낙선한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 때까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